지난달 협력업체 직원의 작업 중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 C&E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오늘 쌍용 C&E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서울에 있는 본사와 최근 사망 사고가 난 동해 공장에 동시에 수사팀을 보냈습니다. 숨진 직원이 소속된 협력업체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사망 사고가 난 지 열흘 만인데 근로감독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또 쌍용 C&E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동해공장 공장장과 작업감독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안전확보 의무 소홀 등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본사의 경영 책임자 특정하는 부분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쌍용 C&E는 시설물 보수공사가 아닌 자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.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억 원 이하의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. 지역 노동계는 쌍용 C&E가 단순 발주가 아닌 공사를 총괄 관리했다고 반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21일 쌍용 C&E 동해 공장에서는 시멘트 생산 장비 설치 준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55살 장모 씨가 3m 정도 아래로 추락했다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.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.